최근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00명에게 65억 원의 이제 사기를 친 일당들이 제주도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자식들하고 이제 소통도 잘안 되고 혼자서 조용히 집 안에 틀어박혀서 고립되어서 외로이 지내시는데 그런 그분들의 이 외로운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는 이들이 이제 뭐 떴다방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되게 재롱도 불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막 안마도 해주고 같이 춤과 노래를 곁들여서 이제 그 노인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화장지 같은 아주 큰 것들을 양손에 쥐고 가게도 해주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차츰차츰 이제 먹잇감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죠. 저가의 상품을 비싸게 팝니다. 5만원짜리를 60만원에 팔고, 2만원짜리를 200만원에 팝니다. 그러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감언이 서로 아주 효능이 좋다라고 당뇨에도 혈압에도 좋고, 뭐 관절염에도 좋고, 그냥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제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저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이거 이번에 매출 못 일으키면 나 잘려. 엄마 못 봐. 이러면서 예, 팔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 청년이 자기한테 해준 이 살갑게 대준 게 아들보다 더 잘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 알겠다 이러면서 사줍니다. 그렇게 한번 사주는 게 어렵지. 한번 사주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뽑아먹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자식들이 알아서 자식들이 환불하라 그러고 찾아오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쯤 돼서 알아서 또 잠적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죠. 야반도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당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괜찮다고. 아들한테 내가 안 그래도 뭐 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줘서 됐다고. 다른 데 가서라도 이렇게 잘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자식이, 진짜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가짜 아들들이 그 여린 마음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범죄가 벌어지게 한 이제 일들인 거죠. 씁쓸한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금융권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옛날 카드 받아가서 이제 새 카드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하고 그 신용카드에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한 방에 다 들어가는 이들도 있고 뭐 현금으로 출금해가지고 뭐 자신한테 달라고 얘기하고 뭐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서 계좌가 뭐 해킹당했다 그 현금을 빼면 그래서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안전하게 예금 예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서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게 지금의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고령화된 노인들 그중에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돈을 가진 이들이 이제 많다 보니 그들을 상대로 한 범죄도 있고 아니면 그다지 돈도 많지도 않은데 가난한데 그래도 1인 독거 노인으로 사는 이들 이 외부와 정보도 차단이 돼 있고 소통도 덜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용해서 교묘히 이용해서 먹는 놈들도 많고 참 별의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마 고령화 시대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더욱 많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노출될 수 있어서 더 유의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죠. 확실하다, 괜찮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믿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참,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세상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무섭고, 참 겁나고,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히나 나이 드신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수시로 연락하고 부모가 요즘 뭘 하고 지내는지
어떤 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모의 일상 속에서 사기꾼들이 접근한 건 없는지, 돈 달라고 한 건 없는지, 여러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좀 잘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겁나고 두렵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모들이, 외로운 부모들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조금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이야기 나누고 하기만 해도 범죄에 사기에 죄 있는 걸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요새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 사회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회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무수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되게 잔혹하고 더 참혹하고 더 무섭습니다. 대략 영화나 드라마가 순화해서 좀 수위를 조절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며 살자, 더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냥 되는 건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참 두렵죠. 참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계속하고 있고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식이 되었건 간에 스스로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사는 거 안 쉽다라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살아가는 현실을 잘 좀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들도 많다. 당장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부모, 나의 가족들이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야 삶이 지켜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부모의 건강 문제, 부모의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확인하고 체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80대 후반의 노인이 60대 여성하고 결혼하고,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죽고, 또 그 나이 든 노인의 통장에서 예, 수십억 원이 인출이 돼서 그 아들이 경찰서에 고소하는 일도 생겼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벌어졌고,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